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경제형 모델로 출시된 2세대 아이오닉 아이트림입니다. 급속 충전 시 한 개의 충전구에서 충전할 수 있는 콤보 방식으로 개선돼 어느 충전소에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기존 모델보다 190만 원 인하됐습니다. 판매가는 3,800만 원이 넘지만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1,8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가형 아이트림을 출시해서 종전 대비 190만 원 저렴해짐으로써 고객들의 그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특히 업무용, 그다음에 영업용 수요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개인용 소형 모빌리티도 IT와 결합하면서 전기차 대중화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혁신적인 전기 스쿠터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이륜차의 클러스터 화면에서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도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로 백미러를 없애고 후방 카메라를 탑재해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과거 EC1 전기 스쿠터와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와 국책과제를 수행한 EC2를 바탕으로 EH400 컨셉카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EH400에는 일주행거리를 125km로 향상시켰으며 2시간 내에 완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힘입어 스마트와 대중화를 앞세운 전기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150km 가던 1세대의 전기 자동차가 끝났다면 올해부터는 이제는 300km 내지 400km 되는 전기 자동차가 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에 볼트라든지 또 아이오닉이라든지 소울도 연장형 이런 2세대의 출현이 이제는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열고 있고요.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도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이끌 완성차 신제품과 함께 전기 이륜차와 초소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들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보급된 전기차가 지난해 12월 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성능과 주행거리가 업그레이드되고 전기차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2세대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현입니다.